램의 이 권익과 보호를 위해서 경운기 시동 걸고 있는데, 아니 뭐 시키면 뭐 9개월이 걸리는데 뭐 어떡해요? 16GB 램 하나가 좋나요? 8GB 램 두 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인 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램과 관련해서 뭐 DDR3니 뭐 DDR4니 뭐 램클락 뭐 램 오버클락 같은 하드웨어적인 얘기보다도,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서 묵묵히 자기 역할만 하고 있었던 램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과연 컴퓨터 안에서 얘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가시죠. Let's go. 일단 램 하면은 단어 자체부터가 어려워요. 거부감이 든다 이거예요. 일단 램이라는 단어와 조금 친해질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랜덤하게 접근하는 메모리다 이거죠. 여기서 랜덤하게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무작위로 뽑는 그 무작위가 아니라, 아 제가 또 그 나름 그 미국 유학생 출신으로서 어떤 것이 랜덤하다고 하는 것은 무작위라는 뜻과 다른 분위기의 뜻도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애가 있어요. 얘는 뭐 A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B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뭐 느닷없이 C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주 갈피를 못 잡는 거죠. 마치 방송 처음 하는 스트리머 마냥 주제가 막 여기저기 튄다는 거죠. 제가 정할까요? 오케이, 그럼 키보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아니 나 아까 사양 물어봤으니까 사양 얘기를 좀 할게요. 무슨 얘기 중이냐고요? 저 무슨 얘기 할 때 말 걸지 마요. 경고했어요. 후드는 제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야 너 말하는 주제가 왜 이렇게 랜덤해? 라고 영어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리 튀었다가 저리 튀었다가 맘대로 지가 원하는 주제로 튀는 거죠. 이 랜덤이 이 램에서 말하는 랜덤과 분위기가 비슷한데, 이 메모리 내에서 지정된 주소로 바로바로 튈 수 있다는 뜻에서 랜덤이 쓰이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100번째 주소를 읽었다가 갑자기 뭐 300번째 주소를 읽었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인 램입니다. 야 그럼 랜덤하지 않은 메모리가 있냐? 하실 텐데, 랜덤하지 않은 메모리는 정직한 순차적인 메모리겠죠. 뭐 예를 들면은 하드나 CD 혹은 테이프 등이 있죠. 요즘 분들은 이 테이프가 뭔지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돌돌 말았던 뭐 그런 게 있었죠. 뭐 음악도 듣고요. 이런 건 내가 원하는 위치에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빨리 감기를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랜덤하지 않은 순차적인 메모리들인 거죠. 이 램은 또 다른 단어로 D램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이나믹한 램이라는 거죠. 야 이거 얼마나 다이나믹하길래 다이나믹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냐? 사실 램은 휘발성 메모리. 이 휘발성이라는 단어도 좀 거부감이 드는데, 이 컴퓨터를 껐다 키면은 내용이 지워져 버린다 이거예요. 컴퓨터가 실행 중인 중간에도 이 램 얘네들이 이제 이 정신 잃고 보관 중인 내용을 잊어버리려고 시도를 해요. 레드선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데이터 보관을 위해 이제 신나게 이제 전기 파티를 열기 때문에 다이나믹 램이라고도 불리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램, 뭐 메인 메모리, 뭐 D램, 주기억 장치 다 이 램을 설명하는 단어들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램의 이름에 대한 건 조금 알았다. 그럼 얘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제부터 이제 하드웨어적인 얘기가 끝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저번 캐시 영상이랑 조금 겹치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시 이야기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뭐 제가 또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뭐 누가 뭔지 추리부터 하지 마시고 흐름을 잘 따라와 주세요. 아셨죠? 자 여기 A라는 성격도 급하고 말투도 빠른 사람이 있어요. 성격도 급하니까 일도 도맡아서 많이 하는 거죠. 서울에서 과일을 팔아요. 야 또 여기까지 알려드리면 야 이 A가 램이네, 이 사람 램이네 하실 텐데 아직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과일을 떼다가 팔아야 되는데, 여기 C라는 아주 큰 과수원을 하는 거래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말투도 느리고 느긋느긋해요. 뭐 하라고 딱 시켜도 느긋느긋 자기만의 템포로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수원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많이 생산을 합니다. 이 A가 C한테 이제 과일 10박스만 달라고 하죠. 그러면 C라는 사람이 알았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야 과일 10박스 빨리 줘 이렇게 하면은 뭐 C라는 사람은 알았어 이러고 일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틀 뒤에 A가 물어봅니다. 야 과일 포장 완료됐어? 오늘 보낼 수 있냐? 그럼 C는 당연하게도 야 이제 과일 따려고 경운기 시동 걸고 있는데, 이때부터 A는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야 이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뒤에 또 물어보게 됩니다. 야 과일 10박스 준비됐어? 그러면 C가 야 이 기름이 없어서 경운기 시동이 안 걸리네. 어 그럼 지금 주유소 가고 있는 거야? 야 이 아무래도 뭐 그게 맞겠지? A는 여기서 선언을 합니다. 나는 다시는 C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 C의 농장이 커서 수확량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래를 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C와 같은 마을 출신인 B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직장 때문에 이제 빠른 말투도 어느 정도 배웠고 이제 이 사람이 A를 찾아가는 거죠. 야 너 얘랑 대화 안 하기로 했다면서. 사실
일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니까 내가 중간에서 너네 의사소통을 도와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A라는 애가 과일 열 박스를 떼어달라고 부탁을 할 때 B한테 부탁을 하면은 B는 처음에는 과일이 없으니까 오케이 알았어 좀만 기다려 내가 C한테 과일을 떼다가 도착을 하면 너한테 알려줄게 하면은 A는 이제 B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보고 있다가 이제 B가 과일이 준비됐다고 하면은 가서 과일을 가져오는 거죠. B와 C는 이 동양 사람이라서 말이 잘 통해요. 이 C가 이제 그 아니만 해도 이미 뜻을 다 알기 때문에 사과 이제 이 품종별로 이제 100박스씩을 딱 가지고 B에게 주면 A한테 알려준 다음에 이제 A가 그 사과를 가져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실행할 때 이 준비 시간이 걸리는 것 소위 렉이 걸리는 상황을 얘기를 하죠. 아직 사과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처음 실행할 때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B는 물건이 왔으니까 A한테 연락을 하게 되겠죠. 야 물건 왔으니까 가져가라. A는 이제 사과 10박스를 말투가 느린 C와의 일절 대화 없이 B와의 소통만으로 인해서 사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죠. 파일을 읽을 때도 B한테 파일을 읽어오고 파일을 쓸 때도 B한테 파일을 써요. 사과를 사오더라도 B한테 사과를 사고 반품하는 사과에 대해서도 C랑 얘기하지 않고 B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C랑은 상대할 일이 없게 된 거죠. 여기까지 오셨으면 대충 짐작을 하셨을 텐데 A가 CPU, B가 RAM, C가 SSD 혹은 하드디스크죠. 그러면 여기서 C가 B에게 즉 디스크가 RAM에게 올려줄 때는 과연 어떤 데이터를 올려주게 될까요? 물론 CPU가 요청한 그 사용하고자 하는 파일들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적용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번에 CPU 캐시 영상에도 잠깐 소개시켜드렸지만 이번에도 역시 지역성입니다. 시간적 지역성, 공간적 지역성. 시간적 지역성은 한 번 이 사과 붐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날도 그 다다음날에도 사과가 팔릴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공간적 지역성은 한 번 사과 붐이 일어나게 되면은 부사 사과, 뭐 풋사과, 뭐 청사과 혹은 스티브 잡스의 사과도 같이 붐이 일어나서 판매될 확률이 높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개의 특성을 기반으로 디스크에서 램으로 중요한 파일들을 올려놓는 거죠. 아 얘는 뭐 영상마다 뭐 지역성 거리냐 하실 텐데 이 컴퓨터에서는 이 두 개의 시간적 공간적 지역성이 아주 중요한 특성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얘는 이제 GCC 컴파일러라고 하는 애가 프로그램의 동작을 이제 기록을 한 건데요. 보시면 왼쪽 이 라인 Y축은 메모리의 주소죠. 여기서 뭐 메가바이트로 표시했는데 뭐 쉽게 뭐 0번지부터 뭐 3번지 4번지 X축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디 주소를 접근을 하냐를 보면은 이 두 가지 지역성이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나게 되죠. 이 0.5번이라고 하는 메모리에 접근이 되면 다음번에도 똑같은 메모리 접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시간적 지역성이죠. 한번 접근된 데이터가 또 접근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여기 3.5번 쪽에 보면은 접근이 한번 일어나면은 3.3번지부터 주변 데이터까지에 대해 접근이 쫙 일어나죠. 여기 3.8번지쯤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서 주변 데이터들을 읽는 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한 데이터가 접근되면은 그 주변 데이터 접근될 확률이 높다. 공간적 지역성을 표현하는 구간인 거죠. 이 단어 듣기만 해도 이 머리가 아파지는 그 시간적 지역성과 공간적 지역성을 계속 말하는 이유도 컴퓨터에서 정말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지역성을 딱 기억하시고 이 큰 그림을 보시면은 CPU 캐시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메모리 계층이라고 불립니다. 왼쪽에 있을수록 작고 빠르고 비싸요. 오른쪽에 있을수록 크고 느리고 싸고요. 이 컴퓨터 기술에서 이 아직까지 한 가지 싸고 빠르고 용량도 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저장장치 계층을 구성하게 된 거죠. CPU와 램을 포함해서 저장계층의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사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가격 내에서 마치 사용자는 CPU만큼의 아주 빠른 속도를 가진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저장공간도 하드디스크만큼 큰 장치 그야말로 싸고 빠르고 용량도 하드디스크처럼 큰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는 게 이 저장장치 계층의 최종 목표죠. CPU와 디스크 간의 속도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중간을 메꾸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메인 메모리 램입니다. 물론 하드는 수십 밀리세컨드니까 CPU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게 느린 거죠. 그래서 일단 내가 원하는 파일이 램에 안 올라와 있다. 그럼 그 순간 렉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B가 이 말투가 느린 C 과수원에서 과일을 가져오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램이 작게 되면은 계속 하드랑 얘기하면서 필요한 파일들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램이 작으면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램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작 램은 이 성격 더러운 CPU한테 요청이 올까봐 긴장하고 있고 아래에서는 이제 답답한 하드디스크와 대화를 하고 있는 중간에 껴가지고 아주 불쌍한 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 친구가 컴퓨터가 느리다고 할 때 뭐라고 하시나요? 그냥 큰 이유 없이 야 램 사 임마 라고 얘기를 하죠. 램의 이 권익과 보호를 위해서 다시 한번 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를 볼게요. 각 저장장치 계층의 응답 속도를 나타내는데요. CPU의 한 동작을 1초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 각 저장장치의 계층을 시간으로 나타냈어요. First level 캐시, 제일 먼저 접근되는 가장 작지만 제일 빠른 캐시죠. 0.9 나노초, 훌륭합니다. 체감이 2초밖에 안 돼요. CPU 입장에서는 램조차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캐시조차도 나누어 놓은 거죠. 세 번째 레벨 캐시에 데이터가 있다면은 그것을 가져오기까지는 CPU 입장에서는 체감 1분이 걸려요. 램은 응답 시간이 50에서 100 나노세컨드 남짓인데도 체감 시간은 4분이죠. A라는 과일 장수도 B라는 이 중간 판매업자한테도 여전히 답답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도 이것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옵테인 메모리라고 되어 있네요. 앞으로 핫해질지도 모르는 메모리 종류인데 비위 발성 램이죠. 전원이 나가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할게요. 제 대학원 논문 주제였죠. 아직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고 싶지도 않네요. 그죠? 그리고 SSD도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네요. PCI 기반의 SSD, SATA 기반의 SSD. SSD 자체적으로도 저장 계층이 둘로 나뉘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중요한 데이터는 속도가 빠른 PCI 기반의 SSD에 저장을 해놓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SATA 기반의 SSD에 저장을 하는 거죠. CPU 입장에서는 램에서 데이터를 못 찾고 SSD까지만 내려가도 데이터를 한번 요청하면 이틀에서 4일이 걸려요. 아주 답답하겠죠?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드디스크가 나왔어요. CPU 체감 9달이 걸리네요. 여기서는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세부적으로 메모리 계층을 나눠놨는데 이 CPU부터 디스크까지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이 성능 차이를 이 계층들이 메워주고 있는 거죠. 이 동영상의 주제인 램도 중간에서 이 당당하게 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왜 A가 C와의 대화를 손절을 하고 B랑 대화하는 것을 선택했는지 알 수가 있죠. 아니 뭐 시키면 뭐 9개월이 걸리는데 뭐 어떡해요. 대화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저장장치 계층에서 어떤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건희님, 램을 추가하면 속도가 빨라지나요? 네, 느린 디스크 혹은 SSD와 통신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속도도 빨라지게 되겠죠? 건희님, 요즘 게임들이 20기가에서 뭐 30기가 뭐 심지어는 더 큰 게임도 있는데 램보다 큰데 어떻게 돌리죠? 램은 디스크에서 제일 중요한 데이터만 들어가야 됩니다. 20, 30기가 하는 게임들은 뭐 모든 몬스터, 모든 맵, 모든 아이템, 모든 스킬을 포함한 용량이죠. 하지만 항상 내가 보는 화면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표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사용될 것 같은 데이터만 램에 올려서 보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맵이 자주 바뀌다 보면 어느 순간 렉이 걸릴 때가 있는데 그 시점이 바로 이제 내가 이전에 사용했던 변경된 데이터들을 디스크로 업데이트 해주고 이 추가적인 요청에 따라 램으로 다시 올려놓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렉이 생기는 거죠. 건희님, 16GB 램 하나가 좋나요? 8GB 램 두 개가 좋나요?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질문이지만 램 중에 제일 핫한 주제라 이 소프트웨어 쟁이가 살짝 이 숟가락을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이제 스레드 코어 영상에서 병렬로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듀얼 채널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예를 들어 16GB 램 하나는 2의 힘을 가진 애가 8개가 있고 8기가 2개로 구성된 램은 1의 힘을 가진 애가 16개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 정도의 컴퓨팅 힘이 필요한 작업 9개가 동시에 오게 되면은 1도 2도 동시에 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의 16GB의 램은 한 번 싹 진행이 되고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되는 반면 8GB 램 두 개로 듀얼 채널을 구성했다면은 일을 한 번에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듀얼 채널을 이용하려면은 이 메인보드 제조사에 따라서 듀얼 채널을 지원하는 채널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채널별로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3번이 뭐 A 채널, 2-4번이 B 채널 뭐 이런 식으로 듀얼 채널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신의 메인보드를 꼭 확인해 보시고 듀얼 채널로 두 개를 꼽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또 기대하는 램의 하드웨어적인 부분 대신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컴퓨터 내부적으로 램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컴퓨터 사용자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고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